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턱걸이 개수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지기TV라고 이제 온라인 풀업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52개를 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걸 보고서 어떻게 루틴을 가져가냐, 개수 증가를 하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라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메시지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하는 운동이 어떤 건지, 어떤 운동을 하는지를 보시고, 아, 저렇게, 저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운동하니까 뭐 개수가 늘어나는구나 하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하는 운동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한번 같이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하러 가시죠. 일단 헬스장을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턱걸이 루틴은 턱걸이 맥스를 총 5세트를 할 건데, 세트 간 수식은 90초를 가지고, 턱걸이 할때 정자세, 반동 없이,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없는 관계로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고, 최대한 빨리, 90초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0초 지났습니다.
산막가루 좀더 바래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5초. 4, 3, 2, 1.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 고! 방금 2세트 종료했고 다시 1분 30초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몸이 턱걸이만 해도 이렇게 펌핑이 잘 옵니다, 진짜. 지금 현재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5초. 자, 가겠습니다. 고! 다시 1분 30초를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세트마다 힘들고 두려운데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지 턱걸이 개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 루틴 그대로 가져가지만 오늘은 이제 영상을 촬영하기로 했으니까 와, 컨디션도 조절했고 더 힘이 생기는 것도 맞아요. 예. 영상 촬영하기 위해서 주말 이틀 푹 쉬었고 또 영상 촬영한다고 하니까 오늘 턱걸이 방금 1세트에 54개 한 것 같은데 오늘 최고 기록을 다시 세운 것 같습니다. 53개인가? 예. 지금 교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발음이 부정확한데
그 부분 이해 부탁드립니다. 가겠습니다. 화이팅! 방금 3세트 종료했고, 이제 4세트 하기 전에 휴식실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시계를 1분 지났습니다. 와, 1분 30초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진짜. 자, 10초 남았습니다. 네 번째 세트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네 번째 세트 종료했고, 다시 1분 30초 휴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 몸에 펌핑이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턱걸이 운동 영상을 종료했습니다. 제가 이 소니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 중간에 메모리 카드가 없다고 나와서 운동 영상이 끝까지 저장되어 있는지는 집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했던 운동은 제가 최초의 턱걸이 33개에서 2주 만에 턱걸이 50개를 만든 제가 했던 운동 루틴이고 그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풀업밴드를 이용해서 동일하게 운동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고 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루틴을 그대로 가져가서 조만간에 턱걸이 60개를 하는 영상을 한번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